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골드를 좀 얻어주고요.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 아직 이게 약간 그래픽 버그가 있어서 그림자가 안 나오죠. 전리품 카트에서 얻어주고요. 자, 방어는 여러 번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방어 승리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력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네, 나무를 하나씩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석을 얻어주고요. 큰 나무는 안되죠? 큰 나무는 안되고요. 작은 나무, 네, 없애주고 계속해서 보석을 얻어주고 있는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나무 기둥도 없애주고요. 차근차근 없애주고 있는 라인의 모습이죠. 최근에 크로콜 보시면은 화면이 살짝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약간 화면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는 녹화 프로그램이 이제 이 클래시 오브 클랜 이라고 하는 게임에, 그러니까 이 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클랜 게임 보상이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여섯 번째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골라줘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라인에서 어떤 걸 고를지요. 자, 가속 포션, 훈련 포션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석. 자, 네, 마법의 책, 이것도 괜찮죠. 네, 같은 양의 보석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자원 포션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자원 포션은 팔 수 있으니까. 팔면은 보석 25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건물의 책, 건물 업그레이드가 훨씬 더, 60개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고에 공간이 부족해요. 자, 왜 부족할까요? 아이고, 훈련 포션이 넘쳐납니다. 자, 이러면 어떡할까? 자, 훈련 포션이 3개가 나올 건데, 다른 걸 선택하는 거는 좀 어리석고요. 그러면 지금 가속을 하나 두 개 정도 돌리든지 아니면 파는 겁니다. 팔면은 보석이 나오니까 우리는 팔도록 합시다. 이렇게 팔아줍니다. 대단하죠? 자원 포션, 훈련 포션, 보석, 마법의 책, 자원 포션, 네, 건물 업그레이드 책, 이렇게 해서 쭉 얻어주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클랜 게임의 보상은 역시 달달합니다. 달콤하죠. 이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클랜 게임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벤트 때는 분노한 치유사입니다. 치유사와 분노 마법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네, 보석을 100개 준다는 거니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도전해야겠죠. 네, 그 치유사 자이언트 자일 조합으로 치료를 완파를 내기에는 대공포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7호에서 파밍 많이 하고 벽 업글도 잘하고 그리고 갈 거거든요. 자, 모두 업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훈련소 레벨업, 훈련소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 돼서 훈련소 업그레이드 누르고 모두 드래곤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클랜저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골드 저장소도 얼른 업글을 해줘야 됩니다. 엘릭서는 400만으로 업그레이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12시간이고요. 아처타워 1일 걸립니다. 아, 이제 진짜 오래 걸리네요. 자, 아무튼 골드 남은 걸 좀 쓰긴 써야 되는데. 자, 대공포도 하루 걸립니다. 자,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할까요? 자, 연구도 눌러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배치를 보고 계시죠? 자, 집합소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하나 4레벨짜리가 있기 때문에 집합소 업그레이드 빨리빨리 눌러서, 네, 저거를 눌러서 인구수 200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 제작소 업그레이드는 앞으로 한참 남았고, 자 여기서 이제 지상군을 업그레이드하든지 뭐 업그레이드를 누르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드래곤 누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2레벨 드래곤이랑 1레벨 드래곤 능력치 차이 크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클랜전에서 활약할 거면 드래곤 정도는 누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면 안 써요. 11호를 생각하면 안 누르는 게 나은데, 지상군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벌룬 위주로 가는 게 좋은데, 7, 8호 때 드래곤 없이 버틸 수 있느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난 드래곤 없이도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드래곤 없이 버티시면 되고요. 추천하지 않아요. 드래곤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공격 한번 해볼까요? 와우, 상대방 잃었습니다. 자, 이런 데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처로 돌려깎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거 망신인데요. 자, 아처를 이용해서 돌려깎기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려깎기. 주변을 제대로 돌려서 안 보이는 인신 아처들 돌려깎기에서 일별하겠다는 속세. 상대방 배치가 굉장히 좋은 배치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치 좋죠. 방어가 잘 되는 배치거든요. 자, 아무튼 50% 해냈고요. 아, 졌습니다. 때로 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질 때마다 때때로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때때로 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네, 방어에서 경계초소랑 대공폭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생각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장인 훈련소를 누를 건데, 자, 누를 건데 여기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요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걸 눌러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공격을 한번 해요. 공격을 한번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절 믿으세요. 예, 이겼죠? 무조건 이겼죠? 네. 지더라도 항상 마음만큼,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지더라도 마음으로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질 수도 있지만 네, 마음으로는 이길 거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정신 승리하겠다. 자, 폭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 더 기다려봐요. 폭탄. 없어! 다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이건 이겼어요. 이건 이겼네. 질 수가 없네. 질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66%의 승리를 따낸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이겼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졌네요. 자, 때로 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렇다고 공격 한번 졌다고 이거 완파를 하시네. 그만하시지. 이기셨는데 이제 그만 부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다 부수시려고 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11%까지. 아, 너무 잘하시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겠다고, 그쵸, 이거 하겠다고 시계탑을 돌리는 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돌립니다. 나는 바보니까 나는 할 거야. 난 공격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업글 중이기도 하고. 물론 장인으로 뭐 업글 하나 눌러놓고 시계탑 돌리는 게 더 좋은 거지만 갑니다. 자, 속전속결로 갑니다. 네, 이기면 장땡이야. 네, 여기 부수고 요만큼 부서주고
어시스트 좀 했네. 자,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50% 한 것만으로도 잘했다. 네. 여기서 아, 마을에가는 못 부술 것 같네요. 아, 마을에가 화력, 화력! 오, 부셨어요! 자, 이별! 이러면 할만하거든요. 이러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61%만 가능합니다. 안 되네요. 되게 잘하네요. 자, 우린 이별이야! 우린 이별! 쟤도 이별이네요. 잘한다. 안 되는구나. 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놀라서 충전을 눌렀는데. 자, 그게 아니고,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에 이겨주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분명하죠. 이거는 저의 승리 완벽할 수 있죠. 완벽하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셔주고 목표를 하나로 크러셔만 부수면 끝났죠. 자, 아처와 바바리안의 조합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거 완파예요. 음악 틀어도 됩니다. 완파입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완파라는 거. 이겼죠? 아처 남았죠? 완파입니다. 아, 상대의 이 배치에 약점을 딱 읽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네요. 아, 공격 좋네. 오늘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아처 혼자 모든 건물을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완파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91%. 자, 바바리안이 날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처가 남아있고요. 96% 갑니다. 마지막 건물 부수러 갑니다. 보석 광산을 숨겨놨지만 아처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네요. 이겼죠. 깔끔한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겨놓고 여기서 장이 눌려서 한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폭탄병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아처도 눌렀다. 네, 요 정도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러셔랑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 크러셔가 아니죠. 그 이 경계 초소랑 대공폭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천천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한 번 더 공격하면 보석 100개가 생깁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만이면 너무 적죠? 항상 돈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54,000, 25만인데 괜찮긴 해요. 네, 괜찮긴 하니까 여기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 병력이 있는지. 오케이, 병력 있는 거 확인했고 바깥쪽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겠죠? 이 아처들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불러치고 불러치고 그 다음 안으로 가줘야 되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회복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회복까지 써버리죠. 아래쪽에 병력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사 둘은 살았거든요. 자, 돈 보고 들어온 거 치고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귀심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귀심을 믿고 가봅시다. 안 돼! 귀심조차 사라지는 상황. 그래도 1별은 했습니다. 이거면 됐죠? 더 바랄 것도 없죠. 됐습니다. 나갑니다. 네, 가끔 이렇게 공격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석 100개와 300 경험치를 얻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청 한번 받아주고요. 네, 보상 받아주고 보석 돌리고 나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보석 400개만 더 얻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오장인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업글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좋았던 공격 몇 개 보고서 업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7월입니다. 이런데 공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일을 이용한다 생각했을 때 아처들을 집어넣어서 주변의 파괴를 확실하게 해주고요.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으로 자이언트들 들어가고 있고요. 벽 부수기 실패.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죠. 회복 마법. 아, 요즘은 치유 마법이라고 하나요? 자, 치유사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벽들이 깔끔하게 잘 부서졌고 회복 마법 잘 들어갔고 마법사도 열심히 쏘고 있고 이쪽에 있는 마법사랑 자이언트만 살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완파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더 거의 볼 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치유사를 쓰는 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죠. 아처들의 일제 사격이 시작이 됐고요. 아처들이 대공포를 잡아줍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자이언트들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마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상의 힘으로 완파까지 이루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하나만 더. 요거 괜찮겠네요. 이번에는, 네. 마찬가지 7월이고요. 자. 바깥쪽에 건물들부터 일단 정리해야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네, 요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아, 바깥쪽 건물을 먼저 부수고서 안으로 들어갈 생각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바바킹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 우리 4레벨 바바리안, 그 다음에 아처로는 체력을 반도 제대로 깎지 못했습니다. 그쵸?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바바킹에는 바바킹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 마법사를 좀 깔아주면 순식간에 정리해버릴 수가 있죠. 자, 난 자이언트 집어넣고, 길 정리. 해골 돌격병, 벽을 부수고요. 아, 좀 못 부셨지만 충분하죠. 회복 마법 충분해요. 마법사 투입, 치유사 투입. 자, 대공포가 부서지자마자 치유사가 들어갔습니다. 마법 바깥쪽에서 해골 풍선 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7월에서도 레벨 높은 해골 풍선은 강력한 전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완파를 해내는 라이너의 모습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벽이 막 부서지는데 들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완파를 해버린 라이너의 모습이었고요. 자, 요거는 다시 나오는데 또 시간이 4분이 걸리기 때문에 병력 모아놓기로 하고 이제 업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업글을 하면 되겠는데 요거 좀 생각해보면서 업글을 해야겠죠. 일단 급한 거부터 업글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급한 거, 훈련소가 일단 급해서 일단 저는 이거를 빨리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드래곤을 가야 된다. 근데 연구도 눌러야 됩니다. 애매하죠? 네,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연구가 먼저냐, 드래곤이 먼저였는데 이번에는 연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눌러주죠. 이걸 누르면 직관이 돼요. 분노마법 2레벨 바로 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레벨 또 눌러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50만 남은 걸로 요거를 눌러줍니다. 대박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좀 곤란하죠? 자, 여기 집합수 4레벨이 25만인데 요것도 집합수도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 그럼 골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골드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요게 27만 싸고요. 요게 125만. 125만 정도 굴려줄만 하죠. 125만. 좋습니다. 125만 하나 굴려주고. 자, 그래. 지금 장인 둘 남았어요. 지금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이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120만. 요 괜찮죠? 120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얻어주면. 금고에서 이거 얻어주면. 또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거 갖고 65만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자, 일단 80만에 이건 4시간, 이건 좀 오래 걸리고요. 80만의 엘릭서로 이거를 누른다고 감안을 하면 65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장벽을 3개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 눌러주면 끝!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정말 완벽하네요. 이건 완료. 건물 직관할 수 있는 게 또 있네요. 네네, 직관 눌러봤자 어차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직관을 한다면은 제일 오래 걸리는 얘를 직관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이득이에요. 이거 직관을 굳이 누른다면은 얘를 눌러서 짜잔. 네, 4일짜리 5일 정도 걸린 걸 직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대박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눌러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눌러도 대박나고, 뭐 여러 가지 누를 수 있는 거를 눌러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눌러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완벽하다. 이번 주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나가는 것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레벨업 할 게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 클랜 게임으로 얻는 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강력하다. 이 자원 포션 다 팔게요. 이거 다 팝니다. 다 팔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는 남겨놓자. 하나는 남겨놓고 빨리 팔아서 5장이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원을 얻어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저는 다음주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